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무지하게 더운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알속기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현충일부터 알속기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알속기가 너무 쉽게 끝이 났습니다. 알속기 할게 아예 없는 송이도 있고, 서너 알만 빼면 되는 송이도 많아서 알속기 노동력이 거의 50% 절감되었습니다. 알속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수 정량하실 때 단수가 구분되는 시기 기준으로 4단 정도 정리하시고요. 둘째, 1차 처리 시기인데요. 너무 일찍 처리하지 마시고 수술이 거의 떨어지면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장 조정제 처리 농도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의 경우는 물 10대에 지베렐린 10개, 더크리 한 봉으로 10-11로 했습니다. 1차 때 더크리 농도가 진하면은 알이 많이 붙어서 알속기 할게 많아지고, 더크리 농도를 낮출수록 알이 덜 붙어서 알속기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 알속기 노력이 줄어든 비법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날씨에 따라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개화기 날씨가 좋아서 꽃더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같이 개화기에 흐리고 비 오는 일수가 많으면은 꽃더리 발생이 증가하니까 수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만개하면 바로 처리하시고요. 더크리 농도도 줄이지 말고 조금 더 진하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고정된 건 없습니다. 날씨는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데, 내가 해주는 것은 맑을 때나 흐릴 때나 똑같이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정하시고 응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 가장 문의가 많은 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약의 제형 중에 수화제 농약과 수용제 농약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과입니다. 축과는 병균에 의한 병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생리장애입니다. 축과의 뜻은 줄일 축에 열매과, 열매가 오그라든다, 감축된다는 뜻입니다. 증상은 사진과 같이 열매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움푹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무가 뿌리로 흡수하는 수분 양과 지상부의 잎과 열매가 필요로 하는 수분 양이 맞지 않아서 발생됩니다. 6월달이 되면은 기온은 올라가고 잎은 최대로 많고 포도알도 급격한 비대를 시작합니다. 잎은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건조할수록 증상 양이 많아집니다. 포도알도 비대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잎과 포도알 모두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 뿌리는 저장 양분을 신초 생장과 착과에 다쓴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상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뿌리에서 공급해 줄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게 되면은 열매에서 수분을 빼내가기 때문에 축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축과는 솎아주셔야 됩니다. 축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토양 수분이 충분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집집마다 토양 상태가 달라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번 주처럼 고온 건조하면은 매일 물을 퍼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침 일찍부터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물은 이른 아침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과 증상이 많다면 지금 내 나무에 포도송이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체크하시고요. 송이 솎기를 해주셔서 나무의 부담을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성목의 경우에 4m 기준으로 55송이 미만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심과 부초 제거로 증산량을 줄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가 건조하면은 증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 부족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가온 습도를 체크하시고 요즘 날씨에 습도를 60에서 80%까지 올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화제 수용제 농약 사용법입니다. 1차 처리 시기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지베렐린과 더크리 약액을 사용하고 다음 날쓸때 흔들어 써야 될지 그냥 위에 맑은 물만 써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어요? 농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장 조정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베렐린은 수용제 농약이고 더크리나 빅그레이프는 수화제 농약입니다. 수용제, 수화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죠? 다릅니다. 수용제는 영어로 솔루벌 파우더로 원제가 물에 완전히 녹아서 투명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베렐린이 수용제 농약이고요. 수화제는 영어로 웨터블 파우더로 물에 녹지 않는 원제를 점토나 규조토를 증량제로 하여서 계면활성제와 분산제를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타면 녹지는 않지만 분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화제는 타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증량제와 함께 원제도 가라앉게 됩니다. 더크리나 빅그레이프는 수화제 농약입니다. 미숫가루와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미숫가루가 물에 녹습니까? 아니죠. 미숫가루를 타놓고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 보면은 가루가 어떻습니까? 물에 녹지 않으니까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은 다시 먹을 때는 윗물만 따라 드시나요? 아니죠. 다시 흔들어서 먹어야 미숫가루를 먹는 거겠죠. 따라서 1차 처리 약을 타놓고 며칠씩 사용하실 때마다 잘 흔들어 섞어 주셔야지 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수화제 농약 특징을 잘 아셨죠? 브라마이신도 수화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에도 수화제 농약이 많은데요. 수화제는 물에 섞었을 때 고르게 분산되도록 잘 저어주거나 흔들어야 합니다. 분산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농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시에도 살포 도중에도 가라앉기 때문에 농약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약통 안에 계속 섞어주는 교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알속기 노동력 절감 노하우, 축과의 원인과 대책, 수화제 농약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